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우체국 물류센터 앞에 주차된 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제주 지역 최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미제 사건의 피해자 이승용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내부 그리고 도로에 많은 혈흔들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이후 자기 스스로 차에 타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며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였죠.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었던 상처는 가슴뼈,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찔렀다라는 것이었죠. 당시 경찰은 사라진 물건도 없고 흉기에 찔린 부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원한 때문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용 변호사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이분의 원래 직업이 검사였고 그 이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했다라는 사실밖에 없던 것이죠.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떠한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놀라운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이 남자, 바로 살인 교사범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영구 미제가 아닌 상황이었죠. 결국 2021년 8월 20일 이 사건의 교사 혐의로 범인으로 검거가 됩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7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렇게 양측은 다 항소를 했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인, 유죄, 징역 12년에 처한다. 김환 사건 파일,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미제 사건의 증명 편입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걸 겁니다. 1심과 다르게 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을까? 살인을 왜 유죄로 봤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왜 살인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징역 12년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의 감춰진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판결문을 조금 듣기 쉽게 편하게 풀어서 각자의 입장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씨가 검거되고 나서요.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나 왜 잡냐? 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거다. 참 어이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23년 전에 그 사건, 당시의 기준으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딱 15년이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김씨 측은요,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다라고 주장만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소시효가 딱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마카오로 도피해 있던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 이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외로 도피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 1년 정도를 머물었죠. 해서 이 시효 자체가 1년 정도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1년 지났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건 맞는데 이때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법이 변경됩니다. 바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미 시행이 된 상황이었죠.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다라는 법이었죠.
자기가 1년 동안 마카오에 머무는 바람에 공소시효 자체가 2015년 12월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태완이법에 그냥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했더니 김씨는 결국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나 살인 저지르지 않았다. 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옆에서 하는 걸 봤을 뿐이다. 또 하나,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라 치사다. 치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건 분명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아 이미 사건이 종결된 영구 미지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끝까지 공소시효를 물고 늘어졌던 김씨, 결국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좀 어이없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씨의 입장은요, 1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억울하다라는 뜻이죠. 뭐가 억울할까요? 살인은 무죄였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죠. 누굴 협박했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님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문자로 괴롭혔습니다. 나 곧 들어간다.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1심 당시에는 그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협박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로 징역형이 나왔었는데 그게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봐달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검찰 측은 반발합니다. 분명 김 씨는 피해자인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1심에 있었던 협박죄이죠. 협박죄는 김 씨에게 닥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기각입니다. 유죄였던 협박죄는 맞다라는 판단이었죠. 이제 그럼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살인입니다. 1심이 무죄를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분명 항소심 입장에선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지금부터는요, 검찰의 입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씨를 범인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1999년 8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모르는 어떤 높은 사람으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그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조지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 한 명을 골라 혼 좀 내줘라. 시간은 촉박하지 않지만 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사건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 둘과 이 일을 실행할 그 동생 한 명만 알아야 한다. 이런 말로 이 남자에게 약 현금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범행을 누구와 함께 할지, 범행 도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공격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김씨였죠. 그때 김씨는 가장 신뢰하던 조직원이자 친구였던 닉네임 갈매기와 함께 범행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후배 조직원에게 일을 시켰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자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행 준비에 대해서 둘이 함께 하면서 미행을 해서 피해자인 이승용 변호사의 생활 패턴, 자주 출입하는 곳들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 둘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미리 계속적으로 미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변호사님이 몸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검도 유단자라고 판단해서 범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것 같아 흉기를 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미행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두 달에서 세 달이었죠. 그러다가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경 갈매기는 이승용 변호사가 술을 마시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경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틈타서 이승용 변호사를 공격합니다. 복부 2회, 팔 부분을 관통, 그리고 가슴 정중앙 부분을 찔러 심장이 파열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만들었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매우 잔혹하고 끔찍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검찰이 얘기한 범행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내용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당시에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라고 해 1심은 무죄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검거된 범인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김씨는 진술을 총 4번 번복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씨가 처음에 했던 진술 1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있던 조직의 두목이 은밀하게 손 좀 봐줘라고 얘기해서 갈매기와 상의하고 칼로 상해만을 가하기라고 했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진술의 이야기는 갈매기와 그리고 김씨는 함께 공모를 했고 살인을 저지른 건 갈매기다라는 주장입니다. 진술 두 번째. 2019년 7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후부터 갑자기 이야기를 번복합니다. 사실 오더를 받은 것도 갈매기다. 갈매기가 나한테 와서 상의를 요청해 함께 의논만 했을 뿐이다 라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진술 두 번째 이야기는 김씨가 싹 빠지는 내용이죠. 애초부터 오더를 받은 것도 갈매기였고 갈매기가 죽였고 자신은 그냥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길래 조금 의견만 줬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혐의를 갈매기에게 돌리는 진술이었죠. 그리고 그는 검거됩니다. 이때 진술 세 번째를 합니다. 경찰 1회에서 4회 조사 때는 이런 말, 앞서 얘기했던 진술 2번, 갈매기가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 5회 조사 때부터는 갑자기 모든 범행을 번복합니다. 자신과 갈매기 모두 범행하지 않았고 단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전부 소설이다. 진술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고 소설책을 쓴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경찰 6회, 7회 조사에서 또 번복합니다. 진술 1로 바꿨죠. 진술 1은 자기가 하달받고 갈매기하고 얘기해 공범으로서 함께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경찰이 그럼 너에게 시켰다는 그 두목, 실제 두목은 감옥에 있었으니 윗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자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 검찰 1차, 2차 조사까지는 윗선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일관된 태도만을 보입니다. 진술 네 번째입니다. 이때는 법정에 들어서서 얘기를 했던 건데 모든 진술을 또 번복합니다. 갈매기가 사망하기 전이었던 2011년 8월경에 갈매기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거고 자기는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 인터뷰한 이유도 그냥 얘기를 들어서 과장과 허위를 보태서 한 진술이다. 편파적인 편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진술 네 가지입니다. 이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 진술 첫 번째는 형님에게 자기가 들어서 같이 했다라는 내용, 진술 두 번째만 보면 갈매기가 직접 오더를 받아서 자기는 의견만 줬을 뿐이다, 진술 세 번째는 모두 소설이다, 진술 네 번째는 갈매기가 죽기 전에 갈매기에게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얘기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봤을까요? 사실 이 사건의 증거는 많이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아있다가 살인 교사범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수사가 진행된 거였죠. 일단 제일 중요하게 봤던 증거는 바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입고 있던 옷 상의 셔츠에서 좌측 팔까지 완전히 피가 젖을 정도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바닥, 우리가 바닥 깔개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거기에 혈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차량 내에선 퍼지는 혈흔, 비산 혈흔이라고 부르죠. 쭉쭉 퍼지는 혈흔이 발견 안 됐습니다. 이는 이미 바깥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그대로
의식을 잃은 상태, 그렇게 피가 밑으로 고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분명한 건 공격은 차량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그동안 잘 공개되지 않았던 상처 부위에 대해서 부검 감정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조금 잔혹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함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겐 총 6개의 자창과 절창, 그러니까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길이 겉으로 외상으로 난 상처가 0.6cm에서 크게 나는 건 3.5cm, 6cm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흉부 중앙, 상복부 전면 좌측, 복부 중앙 좌측은 1.7cm에서 1.8cm 정도의 길이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깊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9.3에서 9.8cm까지 찔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 걸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날의 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얇고 굵은지를 알아봐야 하니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 칼을 들이댑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섭거나 그러면 그걸 치거나 혹은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 붙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처는 칼날의 폭보다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목에 칼을 댄 상태에서 자기가 움직이게 되면 긋는 범주가 길어집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짧은 건 뭘까요? 짧다라는 건 칼을 찔렀다는 게 아니라 대기만 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럼 이 표에 있는 겉모습의 상처를 봤을 때 0.6cm라고 매우 짧게 되어 있고 깊이가 들어가지 않은 짧은 상처는 아마 칼날 부분 일부분을 살짝 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용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칼이 깊이 들어간 적은 없지만 3.5, 2.5, 6cm까지 일명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0.6cm라면 그냥 대고 있었다가 뗐다고 치겠지만 확 길어졌다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확 길어졌다. 이건 아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항을 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칼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막다 보니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날 폭은 얼마만큼 두고 보는 게 맞을까요? 깊이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0.6도 깊이가 없고 6cm도 깊이가 없고 3.5, 2.5cm도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9.7, 9.8, 9.3 이렇게 깊이로 들어간 상처의 칼날 길이는 1.7cm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칼날 폭 자체가 공통적으로 1.7cm 정도가 나왔고 깊이는 9cm가 넘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칼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였거나 저항을 했다면 그 범주는 더 넓어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가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칼날 길이가 매우 깊게 강하게 들어갔고 칼날 폭 자체는 다른 칼들과 다르게 1.7cm밖에 되지 않고 길이 자체가 9cm가 넘는 칼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이 6개의 상처를 놓고 봤을 때 1번과 5번과 6번은 저항일 확률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고 2번과 3번과 4번은 저항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건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2번 상처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흉부 정중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갈비뼈를 뚫고 들어가서 그게 심장을 찔렀다라는 상처입니다. 전혀 움직임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여기서 느껴지는 대목은 분명 엄청난 힘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칼 있죠? 칼 폭이 얼마랄까요? 칼 폭, 흉기의 폭이 얼마랄까? 흉기의 폭이 6cm일까? 0.6cm일까? 칼의 폭은 분명히 1.7cm에서 1.8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가슴에 들어간 거 보면 100%죠. 그러면 칼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칼 깊이
깊이는 약 9.7, 9.8cm 정도 되는 그런 칼이겠죠. 부검 30년 하신 분도 이 흉기가 뭔지를 모르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흉기를.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와서 김 씨가 그린 칼입니다. 저런 칼을 갈아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폭 1.5cm, 끝이 뾰족해서 0.6cm의 표피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푹 들어갔을 때 찌를 수 있는 상처까지. 그러면 가능하죠. 이 사건은 외부의 수사 자료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사화된 적도 없어요. 저의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하기 전에 이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건만 있었다가 끝이었어요. 범행 도구도 모른다, 범행 유추도 안 된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찾아보려고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없던 내용이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김 씨는 자기가 직접 살인을 했을까요? 아니면 살인 현장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왔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단 공통적으로 진술 1, 2, 3, 4번을 보면, 하나는 뭐 소설이라고 하니까 보게 되면 김 씨는 공격을 가한 게 갈매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매기가 칼로 찔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는 칼로 찌른 게 아니다. 그냥 교사범, 도왔다, 몰랐다, 뭐 소설이다, 이런 식에 대한 입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죄명입니다. 여러분, 김 씨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였었어요. 만약에 갈매기가 정말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우리는 누가 찔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잖아요. 갈매기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이게 방조일까요? 아니면 살인일까요? 이걸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명 이상이 범죄의 공동으로 공범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명 이상이 공모해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그 범죄의 결과를 직접 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끝난 거다.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공모다. 그래서 공모의 관계가 되면 이걸 공동정범이라고 부른다. 다시 얘기하면 살인은 갈매기가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현장에 있었거나 같이 공모한 것만 인정되면 너도 공동정범이야 라는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설명을 해봐야 돼요. 정말 지금 김씨가 말하는 대로 자기는 그냥 의견만 주고 갈매기 혼자 한 건지, 아니면 소설인 건지, 아니면 갈매기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걸 이렇게 얘기한 건지,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매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매기가 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갈매기가 만약에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치사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저항하니까 하다가 찔러가지고 결국에는 숨졌다라고 하면 치사죠. 이거에 대한 근거로 손 좀 봐줘라 라는 말은 죽여라 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좀 다치게 하는 정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김씨였거든요. 갈매기라는 사람, 조직원, 그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그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첫 번째 가해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아마 1번 상처일 겁니다. 찌르고 베고 나서 야 가만히 있어,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럼 1번 상처가 뭘까요? 1차 1번이 가해 행위입니다. 협박이겠죠. 칼을 들이밀어요. 차에 타지 않고 차의 문을 열려고 하거나 혹은 그 직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살인의 고의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공격, 1번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로 5번과 6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 거냐면 팔꿈치 아래 7cm 그리고 전완부 후면 뭐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다. 피하 조직과 근육이 절단됐다. 배인 상처가 있다라는 팔에 있는 상처거든요. 팔에 있는 상처라는 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범인이 팔을 찌를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방어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목에 있는 것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항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팔 부분으로 막으면서 찔리는 관통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관통상만 생겼으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뭘 했을까요? 저항을 했을 겁니다. 계속 저항을 했겠죠. 근데 그 저항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공격이 생깁니다. 바로 복부입니다. 3번과 4번이죠. 3번과 4번의 공격이 들어가며 복부를 공격당하고 이때부터 피해자는 더 이상 어떤 반항도 하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가해 행위는 뭘까요? 가슴을 찌른 겁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보통의 사람들로 순서를 봤을 때 이런 순서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1차 가해 행위, 그냥 야, 가만히 있어. 이건 살인의 고의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 막는 과정과 복부를 찔렀다라는 과정은 상대방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내가 좀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뭔가 반박하거나 죽일 일도 없었는데 실수로 찔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가 문제 생기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가해 행위가 말이 안 됩니다. 이 단단한 뼈를 뚫어서 심장까지 찔러버린 거죠. 그러면 이 3차 가해 행위가 없었다면 그러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이 방어적인, 그러니까 공격했던 갈매기도 방어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격까지 들어갔다는 건 야,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 변호사 손 좀 봐줘라 라는 말을 듣고 가서 오랫동안 미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복부를 찌르고 그냥 튄 게 아니라 가슴까지 찔러 그대로 숨지게 했다는 건 살인의 고의성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럼 갈매기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김씨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나왔던 대한민국 법의 판결이 있습니다. 공동정범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인을 저질렀던, 행위를 직접 했던 안 했던, 분명 갈매기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도 살인범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김씨가 진술을 했던 네 가지의 진술이었죠. 일단 첫 번째는 하달받아서 고민하다가 갈매기하고 상의하고 둘이 공모해서 갈매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했던 1번 진술. 그리고 2번, 3번, 4번 진술이 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갈매기가 오돌받고 내가 해서 좀 의견만 줬다.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아예 다 소설이다. 마지막 갈매기가 죽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준 걸 내가 뻥친 거다. 여기서 없어져야 될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없어져야 할 사실. 만약 2번, 3번, 4번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김씨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김씨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부장검사도 했고 운동도 많이 했고 알아본 바로는 검도도 했더라. 이거에 대한 진술평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이승용 변호사는 운동을 한 사실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검도협회 회장이었던 변호사로부터 사무실을 인수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목도와 죽도를 보관한 적만 있는 겁니다. 그럼 미행했다는 게 맞는 거죠.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 다음,
김 씨의 또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계속 미행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학교라고 인근 골목은 완전히 당시 암흑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골목이었죠. 언론에 나온 적 없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밤이 되면 가로등이 꺼져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탐문수사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가봤을 때만 아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흉기에 대한 특징의 김씨의 설명입니다. 다리나 이런 데는 어떤 가해를 하는 입장, 찌르는 입장에서 10cm 이상 그런 도구를 쓰면 안 됩니다. 10cm 내외에서는 하체 이런 데 맞아도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요. 하체 찌르면 괜찮다는 얘기인데 왜 복부와 가슴을 찔렀을까요? 흉기는 7cm, 메스 비슷한 거, 허벅지 한두 번 찔러놓는 송곳니도 비슷한 것, 과도를 얇게 좁게 갈았다. 그림을 그렸죠. 실제 부검 결과도 일치합니다.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물론 수사기관도 이 흉기의 생김새까지 특정하지 못했고 보도된 바도 없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타당성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술 B, C, D, 자기는 빠졌고 몰랐다라는 말을 재판부가 믿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초 진술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했던 말. 공소시효가 안 끝났다는 걸 알고서부터 말을 바꿨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둘, 이 사건을 처음 제보했던 사람, 그리고 옛날에 함께했던 동거녀, 함께 살았던 건물주도 모두 이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진술 첫 번째 내용,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고 자기가 갈매기와 함께해서 공모했다라는 내용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 진술을 할 때 이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씁니다. 진술 실수죠. 우리가 뒷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11살인가 많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갈매기와 김씨 본인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만 쏙 빠졌다고 얘기하는 공통적인 진술 2번, 3번, 4번은 믿기가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진술 1번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 그러므로 갈매기는 분명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함께 했다라는 진술 1번. 그리고 이렇게 따졌을 땐 공동정범. 김 씨에게 살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 판결하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김 씨는 뭐가 억울했을까요?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왜 징역이 12년밖에 안 되느냐?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살인죄는 징역 15년형.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30년, 40년 유기징역 선이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나왔던 결과였고요. 이게 어쩔 수 없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유죄 입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대단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성명 불상자가 한 명 있죠. 갈매기 말고요. 이 말대로면 김 씨에게 하달한 사람, 두목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쫓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지 않으면 찾아내서 그렇게 조지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범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주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떠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뒷이야기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은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제보자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제보자가 왔어요. 나이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 특히 이런 사건처럼 윗선이 있잖아. 근데 윗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일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부분 첫 번째 방법, 아예 자기 거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면 그 아래선 대역을 써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대역이라고 떠요. 그래서 뭐 목소리부터 모션까지 다 대역인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지. 이제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대역자를 써서 그냥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모자이크, 음성 변조 이런 거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나는 살인교사범이다라는 그알 방송 볼 때, 우리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같이 이제 실시간 입중계, 그러니까 영상을 튼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이 TV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모자이크를 다 안 했어. 정확히 얘기하면, 손을 모자이크를 안 한 거야. 근데 손을 봤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 좀 잘려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나 진짜다. 그러니까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은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에게는.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마치, 나 나왔다, 방송. 나 대역 아니다. 나 진짜 나다. 라는 신호를 알리려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이게 그, 지시한 사람이 보거나, 지시한 주변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제 가짜 아니네, 제 걔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심점이 사실 들었었어요. 원래 같으면 대부분 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모자이크를 때린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방송 출연에 대한 자기의 말로는 뭐 유가족들한테 뭐 얘기해서 뭐 고인에 대한 것도 하고 사실도 빌고 뭐 사례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 사례금? 말이 돼? 준다고 했어? 그리고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돈이 되게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해 먹었다는 건 난 메시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야 이거 봐봐. 공소시효 지났지? 나 처벌은 안 받아. 근데 내가 이거 입방긋하면 니가 작살날걸? 약간 이런 경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가 공소시효가 안 끝났지. 걸렸지. 그리고 결국에는 검거돼서 재판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윗선 절대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어. 그 정도로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 뭔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얘기를 안 하잖아. 자기한테 살인을 지시하고 돈을 준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말이 안 돼. 확실한 건 두목도 아니었어. 그죠? 제가 처음에 유타파 두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목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시기가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얘가 그 일을 해놓고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을 때는 아마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 판결문을 끝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만약에 대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확정 판결이 났어. 기각을 해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은 12년 동안 깜빵에 있겠지. 그럼 우리들의 기억 속에선 잊혀질 거야. 아 제주도 이승용 변호사님 사건은 해결되었다. 해결된 미제 사건이다 하고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선 잊혀질 건데 나는 한 분은 계속 두려울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것이 아쉽다 PD님. 얜 12년 뒤에 나오잖아. 협박을 그렇게 했던 앤데 12년 뒤에 얘는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이 판결문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갖다 붙인 거지만 얘기를 드리면 검찰은 얘가 이제 나중에 출소하니까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장치 그걸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걸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걸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정도로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어요. 그래서 12년을 다 채우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간에 좀 더 빨리 나올지 아닐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모르지 얘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얘가 문자를 보낸 걸 보면 그 RPD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심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걱정되죠. 이게 우리는 와 다 끝났다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기각 처리해서 확정 판결 뜨면 아 드디어 사건 해결됐네 막 이렇게 하고 다 끝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저는 판결문을 보고 사실 그게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RPD님은 12년이 그렇게 온전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불안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원한을 사서 그것도 10년 뭐 12년 뒤면은 또 각자의 가정과 생활과 여러 가지들이 껴있을 텐데 무섭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다 끝났다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뒤에 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네, 지켜드리는 것까지는 잘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꼭 생각을 하고 있자고, 이 부분도.